이상 일어나갖고 좀 빠졌다가 다시 원상복귀 됐어요. 그 이래야지 양혜승인 것 같아요. 아, 우리 양혜승 씨는 네 미스 코리아 출신이에요. 네 미스터 코리아 출신입니다. 아니 1980 몇 년도? 89년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우리 엄마가 좀 치맛바람이 좀, 네. 좀 이렇게 드세셨거든요. 엄마가 그렇게 내보내셨어요. 어느 쪽이었죠 지역이요? 저는 원래 아 거기로 나갔어요. 서울 경기 쪽. 서울 경기 쪽. 네. 오, 그래서 상도 받지 않았어요? 상 받았죠? 그냥 입상 정도예요. 네. 아, 그래도 사실 미스코리아에 일단 나간다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미모가 됐었고. 이뻤대요. 제가 궁금한 거는 여러분과 같이 상상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네. 지금의 몸은 아니었던 거죠? 네, 지금의 반쪽이죠. 얼마나 예뻤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선글라스를 끼고 있지만 제가 처음 양혜성 씨 처음 뵀었을 때 네. 그때 제가 보고 야 정말 이쁘게 생겼다. 아 그쵸. 정말 지금 그래갖고 지금은 좀 이 체격이 있다 보니까 참 잘생겼다 그 소리 들어요. 아유 잘생겼구나. 그 화려한 싱글이라는 노래로 데뷔를 하셨어요. 이게 몇 년도예요? 데뷔는 아니고 두 아, 데뷔지였군요. 예. 이 집이었고 그 전에 데뷔곡이 랑데뷔. 랑데뷔인데 사실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냥 화려한 데뷔는 싱글? 화려한 네. 싱글이 그렇게 아니에요. 화려한 싱글이 이건우 선생님 네. 작사였고 네. 그분의 에피소드를 들어보니 술집에서 술을 드시다가 뒤에 있는 손님들이 야 어이가 내 뺨을 때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바로 그거를 캐치를 하셨대요. 야 역시 역시. 네, 그래서 그렇게 화려한 싱글이 나오고 나서 히트하고 나서 그분에게 선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 너무 감사하다고 나에게 영감을 줘서 고맙다고. 진짜 정말 예 그렇게 탄생된 에피소드가 있는 노래가 그러니까 이게 우연찮게 이렇게 맞아요. 만들어지네요. 그렇죠. 화려한 싱글 처음 곡 받았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저는 무조건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노래인데 이게 예, 번안곡이거든요. 네. 그 엔지골드 아 엔지골드의 그 곡에 이제 예. 이건우 선배님께서 네네 이제 그거를 그렇죠. 해주셨는데 받자마자 그 업타운 아시죠? 업타운 알죠. 업타운 업타운의 정연준 씨라고 계세요. 네네 정연준 그 체이키 아우 예 그렇죠. 그 오라버니가 이건 뭐 혜승아 너 리메이크 한번 해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왜냐면 다 알고 있는 곡이잖아요. 예, 우리 언니들도 다 이제 그 청소년 시절 때나 뭐 이렇게 들었던 곡이니까 그래서 오빠 저는 좋아요 그랬는데 그걸 그렇게 멋지게 편곡을 해주시고 이건우님께서 그렇게 작사를 이쁘게 붙여주셨어요. 획기적으로 제목 자체가 일단 맞아요 확 왔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아 나는 언니 때문에 언니의 노래 때문에 정말 저는 싱글로 살고 싶어요 하는 분들에게 네 그래 얘들아 그래도 싱글보다는 한번 결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얘기 좀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결혼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왜 물어보는 거 모르셨죠? 네 한국에서 안 했어요. 그래서 많이들 몰라서 제가 쉬는 동안 네, 제가 뭐 굳이 얘기하나요? 네 쉬는 동안 저 외국 나가서 이렇게 남편과 쉬는 동안 남편이랑 결말을 맺고 이렇게 지금 같이 잘 살고 있는데요. 싱글도 좋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느 정도 나이 다 되고 좀 여유로운 생활 다 즐긴 다음에 또 새로운 짝을 만나서 같이 또 오손도손 사는 것도 재미날 것 같아요. 박수 여기서. 그렇지 그렇지. 또 진심호 씨가 작곡한 노래가 언니 멋져. 언니 멋져가요. 언니 멋져 그게요 머릿속에서 하루 종일 안 떠난 적 있어요. 아 진짜요? 그게 뭐냐면 그만큼 중독성이 있다는 건데. 아 진짜 최고. 아 언니 멋져 이 노래로 다시 어떻게 보면 10년 만에 정말 전성기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양혜성 씨가 앞으로도 네. 더 아주 그냥 쭉쭉 뻗어 나가서 대한민국에 있는 아주 멋진 걸크러시급 정말 네. 특히 이 성인가요 시장에서 네. 계속 그렇게 오랫동안 많은 분께 사랑받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박수로 한번 노래를 계속 청해보는 것 같아요. 우리 양혜성 씨의 노래를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멋져
너무
비슷해. 우리는 진짜 그게 느껴지죠. 네. 무대에서 노래하는 걸 보거나 뭐 하거나 보면은 그 사랑을 많이 받아요. 저희가 진짜 응원을 많이 받아 이렇게 잘 나간다니까. 제가 볼 거예요. 우리 언니들 양혜승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무대예요.